30분 동안 그냥 노가리를 까시면 돼요. 네. 그런데 5초 이상 정적이 흐르면 경비가 10,000원씩 추가가 되고요. 아니, 5초 3초도 안 된다. 3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 주제를 하나 딱 꺼지면서 일단 시작을 해봐요. 자, 그럼, 그럼. 자 그리고 야유회인 만큼 한 가지 스페셜한 게 있는데요. 예. 뭐예요? 30분 동안 각자에게는 노가리 마니또가 있습니다. 어? 본인의 짝꿍을 제가 지정해 드릴 건데요. 예. 그분이 무슨 멘트를 하건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고. 누가 해든 다 리액션 하지 우리는. 기계인데. 해주시는데 끝난 다음에 알아채면 끝나. 본인의 마니또를 정확히 찾아낸 사람들은 그 두 사람에게 점수를 드립니다. 에이! 그럼 티나게 해야 돼? 근데 너무 티나게.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김종국 씨가 유재석 씨의 마니또였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페이크로 엄청 열심히 마니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을 잘못 찍으면 네. 둘 다 감점되고 에이! 여기만 점수 얻어요. 아하. 재밌다, 재밌다. 이해되시죠? 아, 자, 그래. 세 분도, 자, 세 분 들으셨어요? 자, 아, 우리는 아주머니 아저씨. 저희 연잎빵 좀 주세요. 네? 연잎빵. 야, 연잎빵 진짜 맛있네. 요거를 요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자, 이제 한 분씩 본인이 그냥 노가리 까는 리액션 해야 될 짝꿍을 말씀드릴게요. 와주세요. 네. 네. 여기서 얘기해요. 한 명씩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해요. 그 사람에게 호응을 잘해주시고 멘트를 더 이끌어 내주시면 돼요. 어, 싫은데? 아, 그 힌트구나. 자, 여러분 페이크도 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1점 얻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혁 씨. 여기는 내가 볼 때 이분이 무슨 말만 하고 얘기를 잘 끌어. 아, 그래. 리액션 없는데. 자, 누굽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너무 이건 나는 그냥 1점 따는 건데. 자, 어쨌든 내가 너의 얘기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시면 돼요. 아, 얘기 예, 예. 얘기 그냥 할까요? 예. 내가 그냥 너의 마니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돼요. 근데 그게 페이크일 수 있죠. 아, 그래요? 죄송 얘기하게요? 네, 저는 얘기를 하려고. 아니, 나는 누구니까? 딱 알잖아. 나는 그렇죠. 페이크 이런 거 안 해. 정말? 말 안 해? 어. 하영. 하영. 말 안 해. 말이 어, 진짜? 어. 그 말에 그렇게 웃어? 오, 야. 좀 할 때가 나. 소민아, 그래. 맛있게 아유, 먹어. 아, 노가리, 아유. 어, 진짜 노가리. 야, 이게 그 노가리구나. 자, 이제 30분 노가리 시작입니다. 네, 시작. 형아, 너는 그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멋있는 거? 어? 어, 저 형 저기도 많이 또네, 저 형이네. 그건 뭐야? 어, 갑자기 뜨거워. 뭐한 거야? 너무 뜨거워서. 저 형, 맞네, 저 형 혁이 많이 또. 맞네, 맞네. 혁이 오빠 내가 키웠어. 해도 되는데. 혁이 오빠 내가 마음으로 키웠어, 그리고. 어? 내가 중학교 때 혁이 오빠. 그래! 어. 맞아. 신입 때부터 오빠 엄청 좋아해가지고 잡지 얘가. 사가지고 맨날 아 진짜로? 그럼 연예인 덕질을 혁이를 시작했대요. 어, 자, 혁이 오빠가 지호디 어머니께 뮤직비디오 나오는 순간 맞아. 야. 아. 진짜 이거 그냥 리얼 노가리잖아. 그래 얘가 그 짱할 때야 짱. 그쵸. 우리가 짱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 그래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걸다 동근이가 내 친구예요 친구. 오. 아 양동근? 오빠 저 학교 갔잖아요. 차이프형이 담임이었잖아요. 오빠 KBS 드라마 학교. 나 정말 재밌 왔다고. 야, 진짜 이런 아저씨랑 아줌마 같아. 나 학교 그만둘 뻔하다. 그 형 때문에 안 그만둔 거예요. 오빠, 저는 드라마 학교를 엄청 열심히 봤어요. 어, 우리 형. 야, 짱 촬영을 우리 집 위에서 했어. 안양에서? 네, 우리 집에서 했어. 안양에서? 우리 집 바로 앞에서 했어. 아, 그랬어? 우리 집 위에서 했어? 우리 집 위에서. 우리 집 위에서? 오빠, 학교 드라마도 나오셨잖아요, 학교 드라마. 그래, 학교! 드라마! 맞나? 너 어떻게 잘하니, 그러면? 어, 이상하네. 잠깐만. 야! 이렇게... 너는 모르는 게 없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 종국이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없거든? 야, 소민아! 소민아! 속지 마! 소민아! 나 맨날 많이 쪼이는데 종국이 오빠 매 녹화마다. 소민아, 소민아! 어, 이상한데? 아유, 이상한... 근데... 지호야, 혹시 너는 마니또가 없니? 너만 못 받은 거야? 아니, 제 마니또가 너무 어. 말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너 설치네. 너무 왜 이렇게 설치해. 야, 우리 지호가 그랬구나. 잠깐만! 형, 상대역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뻤어요? 그냥 진짜 딱 보면 그냥 완전. 지금까지 살면서? 네. 어, 궁금하다. 아, 맞다. 존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해요, 형. 아, 뭐 다 예뻤죠. 그래도, 그래도 한 명. 그 중에, 그 중에. 그래도. 아 근데 다 이뻤지. 그 아니 나면 하면 나 하면. 오빠 빨리 물어봐줘. 궁금해. 아 다 이뻤지. 다 이뻤구나 우리 형이. 그냥
이 형은 그냥 하는 거잖아. 다 이뻤다. 형이가 형, 내가 형이 처음에 만났을 때 있지. 그때 이한경 많이 쓰고 다녔어. 아, 그지? 아, 진짜. 형 언제 처음 만났냐? 핫박스에서 처음 봤어요. 삼성동 코엑스. 근데 형이 전지현 씨랑 같이 있었어요. 와, 나 전지현 씨 한 번 앞에. 내가 그 소개하는 거, 내가 지는 소개한 거 그거 맞아, 영화. 어, 내 그때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그냥 보러 왔어. 진짜? 아, 같은 소속사였지? 같은 소속사 아니라 그때 같이 다 같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 맞네, 맞네. 강렬했어. 야, 근데 배용준 씨는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있더라. 뭐지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뭐지? 트라우마가 있더라. 뭐지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뭐지? 야, 진짜 아우라.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있어. 진짜. 형 배용준 형한테 언제 맞을 뻔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저 형이. 저 형이 경영학과 나왔다는 게 웃긴지가. 이게 아우라지. 전혀 다른 얘기였어. 아니, 재밌다. 이거 트라우마. 근데. 아, 용준 형이. 내가 형 때렸어. 아, 진짜. 그. 가을 연가야? 뭐야? 겨울 연가. 겨울 연가 한참. 가을 동안에서. 뜨고 나서 어떤 그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야. 딱 만났는데 정말 머리 딱 그렇게 하고 딱 서 있는데 나도 뭐 나보다 어릴걸? 어린지. 그 너랑 동생이지. 아 어? 너랑 동갑이지. 나랑 동갑이야. 너랑 동생이지는 뭐야? 야, 이 거의 짧은 얘기를 이 짧은 얘기에 열 번에 틀렸어. 야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잖아. 그래 연예인 분 같은 안녕하세요라고 했더니 네. 그래서 딱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어제 막 그 아우라가. 아, 어제 막 그 아우라가.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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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 형이야. 네가 뺐어? 아, 내가 안 뺐어. 아, 네가 뺐어? 아, 저 형 진짜 트라우마가 있다. 재밌어. 와, 여기 술 담가놨어? 많이 들어. 진짜 많이 들어. 앉으세요. 머리도 맛있다. 트라우마가 있어. 하다 보니까 드라마 궁 리메이크 한다고, 언니. 아, 진짜? 네. 아, 내가... 아니, 궁에 송기... 나왔더만, 지호. 언니 나왔지. 그걸 내가 깜빡했었어. 야, 그걸 몰라? 송지호 나온 거를 궁에... 야, 그러니까 공교롭지. 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은혜 언니랑 공교롭대. 야 그러니까만 적당히 하자. 아니 야 왜 궁 얘기 못해? 아니 괜찮아요. 목가리 그 남자 배우분 얼굴에 종국 오빠 합성해서 그래. 목가리잖아. 그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오빠. 소민. 그래. 그 짤 맞죠? 아 봤지 소민아. 야 참 정말. 야 그니까 그 소민이가 입담이 좋네 그게 오늘. 그게 또 저 참 그 인생이 그 묘해. 그쵸 그쵸. 어? 김정은. 야 너 진짜 그거 얘기해 봐봐. 채연이 너 좋아했단 얘기도 있던데. 채연이는 팬으로 만난 거. 만났다니. 팬과 만났다니. 스타데이트에서 만났잖아. 그래. 채연 씨는 진숙이 시절에. 진숙이. 고등학교 때 나는 이제 스타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방송에서 연예인으로 만난 거고. 아니, 내가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예전에 90년대 스타와 팬이 만나는 프로그램. 그 스타데이트. 그러니까 스타데이트 있었어. 하루 정도 한 이틀 그래, 맞아요. 정도를 이틀 정도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채연 씨가 연예계 데뷔하기 전 진숙이라는 그렇죠, 이제 본명으로 예, 맞아. 자, 그렇게 이제 팬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종국이하고 네. 만나 가지고 그렇죠. 사귄 거 뭐야? 둘이 아니, 같이 스타.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뭘 여기까지 해? 스키장 갔어. 스키장. 스키장 갔어. 1박 2일로? 1박.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스케줄 따라다니고 이제 스타와 뭐 같이 차도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카메라 꺼지면 뭐 술도 한잔 하고 하나 해요? 아니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 아이고 용이야 학생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엑스맨에서 둘이 만난 거 그때에서 계속 당연하실 때 진숙이 누나가 오빠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실눈 뜨면서 잘 지내신 수와 잘 지내신 수와 진수가 잘했어.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짜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종국이가 먼저 진수가 잘 지냈냐 그랬지. 그래.
오빠 드라마 많이 찍었네요. 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삼각관계 였던 거예요? 얘가 약간 삼각은 아니고 아, 삼각은 아니에요? 삼각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양쪽에 뭐가 있었지. 삼각관계니까 삼각은 아니고 양쪽에 뭔가가 있었대요 지금. 양쪽에 뭔가가 뭔데? 야, 너 잘 모르지? 친구를 알아. 양쪽에 뭐 하는 거야? 양쪽에 뭐가 있긴. 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아유. 물을 마시고 있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긴장한 거지. 아유. 혁이 오빠 진짜 완전 대선배님이시구나. 나도 그럼 혁이 그럼. 아니 진짜 소름 돋아. 원래 보통 여기서 얘기해도 종국 오빠 들으면 못 들은 척 하거든. 근데 작게 얘기해도 다 들어. 계속. 아 오늘 잘 뭐 너 멘트가 좋은데. 너 한번 춤춰봐. 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종국인. 야 지효야 춤춰봐. 지효야 종민아. 야 신난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신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얇아?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허옇고 얇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쟤 허옇게 왜 이래요? 아니 뭐 덕강해? 아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아이고 아 왜 이래 다리가? 아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왜요? 아 왜 이렇게 됐어 다리가? 아니 왜요? 저 다리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에피소드들 에피소드 혁이하고 혁이하고 소민이가 또 이렇게 팬과 그 스타의 그 만나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보는 것도 인연이지. 형들만 책받침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아니 사진 보고 나왔거나 안 해. 야 너 왜 말 같은 소리래? 놀면 뭐 하니 그렇게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놀면 재밌잖아. 우리 술 한 번이나 사줘요, 제발. 야, 너는 무슨 애들한테 좀 술 좀 사고 좀 해라. 야, 니가 나 본 적이나 있냐? 다 해봐야 돼. 야, 야, 그만해.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보이기 싫은 거야. 야, 형, 벗어.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나 좋은데 왜 그래? 어? 여기가 무슨 형 해양이야? 혼자 두 명 쫓긴 거 아니야? 난 좋아. 난 좋다고. 아, 그런 거 오해야 오해. 알았어요. 오해야. 어? 우리 사랑해. 그래. 내가 굴비 주는 곳은 처음이다 여기야. 아 그치. 아 그건 맞다. 야.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내가 A라는 사람 많이 떠면 A도 나예요? 아 반대야. 아 그걸 이제 알면 어떡해. 형님. 아니 트라우마가 아니, 그렇지 있어. 형님. 아니 많이 떠면 너무 안 했어. 야 트라우마가 있네. 트라우마. 성진영이 트라우마. 야, 이게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이 형은. 아니 근데 진짜 트라우마가 있네. 네, 트라우마. 아 근데 형이가 뚫어요. 혁이가 누구 많이 떤지 모르겠네. 혁이가 진짜. 대충 이렇게 또 나오는데. 자 이제 종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